오케이. 아, 저번에 뽑은 거는 집어넣고, 그때 455개를 깠었지. 집어넣고. 455개를 깠었는데, 집어넣어. 1년 뒤, 다시 만난다. 아, 집어넣는 것도 일이다. 1년 뒤에 다시 만나고, 다 집어넣어. 아, 너무 많은데? 아, 너무 귀찮고. 아,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아, 뭐, 아직도 있잖아.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지금 팔아도 본전 뽑지 않았을까? 가격이 워낙 쌌었을 때로. 이번에 기대할 만한 게, 이게 3억 정도 하죠. 확률이 1.5%더라고. 아, 확률 보는 법은 다 아시지요? 네네. 이렇게 될것 같고. 확률 보는 방법은, 메이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이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확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률. 확률이 이렇거든요. 이제 뭐 상급 아이템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 그치? 생각보다 가격대가 얼마 안 하고. 멜빵이 이제 1.5%. 제일 낮다는 거지. 다음. 그리고 희귀 아이템은 뭐 이스라벨 아니야, 이게. 합치면은 거의 16, 13, 17% 확률.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도 까면은 좋은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군요. 그렇다면, 까보겠습니다. 저왜안 타오나요? 몇 개죠? 이게 320개? 8432. 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랑 파자마가 나왔습니다. 노랑 파자마 3개 나왔습니다. 별의 기록서 2개. 아, 안 나오는데, 이제 또? 저는 언제 나와요? 그래도 멜빵이 한 3개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별의 기록서. 별의 기록서. 자. 별의 기록차. 별의 기록서. 멜빵 하나 먹었습니다. 멜빵 하나 먹었습니다. 별의 기록서. 다음 종류. 아, 멜빵 2개 먹었습니다. 60개 가서 멜빵 2개 먹었다. 개 이득이다. 그렇지. 요 정도면 이득이지. 별의 기록서. 아, 멜빵 또 먹었습니다. 별의 기록서. 더, 너무 조용한데, 아니, 왜안 나와? 나 언제 나오냐? 나왜안 나오냐? 한 템포 옆으로 움직여봐. 나왜안 나와? 아, 멜빵 나왔군요. 멜빵, 좋았습니다. 이 캐시템의 키포인트는 멜빵인가? 파자마. 너무 조용한데. 너무 조용하군요. 아, 기록자. 기록자. 기록자가 뭔데? 무기인가? 아, 다꽉 찼나 보다. 첫 페이지, 요렇게 나왔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캐시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야 될 건 있지요. 뭘 알아야 되냐. 메포로 교환할 수 있다. 아주 키포인트지. 스카우터를 메포로 팔 수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다 집어넣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전 알고 있었습니다. 1, 2, 3, 4, 5, 6, 7. 다 빼봐. 다 집어넣어. 아, 너무 귀찮고.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군요, 생각보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멜빵이 4개 나왔다는 점. 잘 나온 것 같아, 요 정도면. 그치? 4개면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건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번 달의 키포인트는 내가 보기엔 발그레였는데, 이번 달의 키포인트는 복숭아 멜빵이군요. 됐어, 다시 가. 버틴다. 간다. 아직도 100, 한 70, 80개 되나. 어, 복숭아 멜빵 또 나왔습니다. 좋아요. 노랑 파자마. 노랑 파자마. 별의 기록서. 저도요. 저도 뭐죠? 좀만 더. 노랑 파자마. 별의 기록서. 복숭아 멜빵 또 나왔습니다. 아, 잘 나오네. 아, 또 나왔다. 아닌가? 잘 모르겠네. 내가 나왔는지 전에 나왔던 건지 잘 모르겠네. 아, 멜빵 또 나왔습니다. 멜빵이 또 나왔고요. 아, 왜 안 나오냐 또. 멜빵이만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기분 드는구만. 320개 아니야?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멈췄다. 멈췄어. 별의 기록자. 별의 기록자. 노랑 파자마. 별의 기록서. 노랑 파자마. 노랑 파자마. 토 별의 기록서. 노랑 파자마. 아, 노랑 파자마. 복숭아 멜빵. 그렇지. 결말을 봐야 되는데, 이제. 다 왔죠. 아이, 똑같이 찼나 보다. 2번 페이지. 별론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몇 개 안 남았거든? 대강 빼고 까면 될 것 같은데? 됐나? 됐어.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비싼 거 뭐 있으면, 비싼 것만 좀 얘기해 주실 분. 비싼 게 뭐가 있나요? 수라베라고. 복숭아 멜빵 말고.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비싼 거 없나요? 아, 안 나오는데? 노랑 파자마.
아니, 아, 끝났다. 와, 씨. 딱 봐도 개망한 것 같은데. 비싼 것만.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비싼 게 뭐 있습니까? 비싼 것만 한번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겠어? 한번 빼봅시다. 비싼 것만. 다 집어넣어버렸다. 비싼 거. 아, 비싼 기준 얼마냐고? 그냥 평균적으로 좀 비싼 거? 하는 기회랄까요? 내가 검색해볼까? 차라리 가격을? 뭐뭐뭐 있는지? 그게 낫겠지? 아 글쎄 240... 320개지? 8430이니까 근데 경매장으로 한번 가격을 봐야 되겠다. 한번 가격을 보자고. 복숭아 멜빵 아우 3.65 멜빵 1, 2, 3, 4, 5, 6, 7, 8 320개 1.5% 100개당 1.5개 320개 아 그래도 잘 나온 편이네 그지? 어 다음 스라벨 뭐야 아 예쁘게 우승은 1000만원 다 나와 스라벨 이름 뭐예요? 아, 나의, 어? 아, 큐브가 여기 왜 있는 거야? 게이득. 게이득이네. 큐브가 여기 왜 있냐? 게이득이네. 큐브가 여기 왜 있는 거야? 기억의 매듭. 봤다, 큐브 있는 거 봤다. 나중에 빼낸다. 기억의 매듭. 기억 치면 나오겠구만. 기억 새벽별 새벽 기록 아 함부로스는 확률이 좀 낮은가요? 함부로스는 잘 안 나오네 아 비슷한데 안 나온 거구나 별구두? 별구두 새벽별일 같은데? 어, 새벽별이. 비싼 거 없나요, 이제? 이게 단 거 같은데? 별의 계약자. 아니, 얼마 안 왔다. 끝이야? 요거밖에 없나요? 파자마? 아니, 파자마도 얼마 안 왔는데? 아이 노랑 파자마다 그래도 좀 비싸긴 하네 파자마 그래도 한 3천만원 하니까 미래가 있구만 파자마까지 다음 스라벨 무기가 뭔데? 별의 기록서가 스라벨 무기 아니야? 방금 뺀거 같은데? 끝이야? 요정도밖에 없나요? 비싼게? 그래도 요 정도인가? 요 정도지? 어, 끝인 것 같아. 아, 개손해 같은데. 자, 멜빵을 계산해봐. 멜빵. 멜빵이 하나에 3.6 정도, 4억이라고 치면은, 8430, 32억이지? 다음. 스라벨이 보통 한 1억 정도 하지 않나요? 2.5? 기억에 매도. 1.4 정도 8 16 32 아니지? 8 16 8 3 24 1 2 3 8 6에 48 48 52 52 52 52 곱하기 1.4 플러스 멜빵 30억 8 4 32
104호. 나머지 저기 한 4천만원 하는 것 같던데. 여기 파자마가 파자마 그지? 그러면 윤지님 후원하던 피버 룰렛 결과는 데리컨 앰퍼샌드 탱즈입니다. 40억. 나머지 40억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 40억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템으로 어떻게 안 될까? 아, 네네. 요 정도로 맞춤 되겠군요. 그죠?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오늘의 리얼 끝.